내가 몰라 그냥 보는데 아, 하긴 틀린다. 이래가지고 막 휘어져 이랬어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썼냐면 이래가지고 이랬었어. 안해? 왜 엄마? 아, 화내지. 괜찮다 엄마. 안해. 이랬어. 다 잘한다. 틀리든 쪼그라지는 거 나나? 잘 썼어 엄마. 아니 한번 써보면 되겠구만. 그래 혼자서 뭐 헐레벌레 쓰지 말고 한번 봤으면 좋겠구만. 뭐 창피하나? 아니 창피는 안 하고 혼자서 미심 쓰고 안 써. 응. 혼자 있을 때 쓰고 싶으세요? 혼자는 내가 써 이심. 응. 달려 이런 거 찢어가지고 써놓기도 하고 그걸 공책이 굳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써가지고 이 또 이리 뭉치 나가지고 있잖아요. 이제 못 보게 그래 방 치우면 제가 펴보면 이따가 이제 글씨 받침도 안 맞지만. 아, 엄마가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간절하구나 싶은 생각에 그래. 아유. 손이 곰더니 더 많이 써보는 수밖에요.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이면 만학의 꿈도 이루어질 겁니다. 내 밑으로 여동 남동생 둘이는 싹 다 이제 중학교 다 나왔지. 그때는 이제 살림이 좀 있었고 친정집에 그래 다 나왔고. 나는 그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언니도 학교 문턱도 안 뽑아봤어. 그 막 세월을 가고 나이 들게는 막 21살 되게 그 막 결혼을 시킨다대. 그래 뭐 결혼해갖고 22살에 큰 딸 놓고. 꿈 많던 소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다섯 남매의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. 이제 늦은 공부를 시작합니다. 다음 날 아침 허둥지둥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 학창시절의 익숙한 풍경이네요. 아침에 남양순 할머니가 선배 졸업생의 배움을 받으며 등굣길에 오릅니다. 서두르느라 가방 열린 것도 모르고 말이죠. 응, 다 열어놓고 네. 그 어머 잠깐만 이게 풀었더만 풀이 안 돼. 자꾸 빠져삐리. 하면 어머 기운 날 춥다. 날살이 춥네. 아프지 않고 결석도 안 하고 예 결석도 안 하고 뭐 상 받는 기계 아니라 6년 동안 개근해가지고요. 그 상 하나만 받아요 저는. 6년 동안 건강하게 아프지 않는 게 지금 최고 큰 바람이죠. 그래서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. 가족을 위해 자신은 잠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던 늦깎이 여학생이 스쿨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. 배움의 길, 이 덜컹거리는 도로처럼 쉽지만은 않을 테죠. 하지만 저는 공부하는 게 좋지. 공부하고 뭐 그 후에 더 좋은 게 무엇입니까? 공부하는 거 치고 좋지. 할매가 학교 댄서로 이게 배웠다 이러면서 손녀들고 배주는 거지. 뭐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그걸 뭐 어디 풀어먹기라고 내가 그런 건 아니지. 오래 걸렸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이 말을 하게 되었네요. 다녀오십니다.